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 여럿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같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걱정을 합니다. 참여를 먹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걱정하시는데 만일 그들을 그렇게 배고픈 채 3일 동안 먹지 않은 채 보내면은 분명히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또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현실 상황을 보고 드립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과 이 제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현실을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돌파구는 현실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그 마음이 있으면은 돌파구는 마련되기 마련일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아무리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고 하더라도 마음이 없으면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갖고 있던 그 떡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또 축복하시고 4천명을 먹이십니다. 남은 광주리가 일곱 광주리나 또 됩니다. 이 기적은 앞에서 보았던 오병이의 사건과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지요. 그런데 두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여기시는 불쌍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는 그 불쌍한 마음, 그 마음으로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건을 일으키는 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든 주시려는 그 마음이 이 사건이 일으킨 동력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일을 같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배불렀을 겁니다. 3일 밤낮을 함께 같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아무리 배부른다 하더라도 육적으로 배고픈 것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배고픈 채 집으로 갈 것을 걱정하시고 멀리서도 온 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먹이려고 하십니다. 말씀만 선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말씀은 듣는 이들의 삶까지도 또 고려하시고 돌보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까지도 돌봐주는 그런 모습, 구체적 사랑이 주님이 아시는 삶을 따라가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타인의 아픔을 또 슬픔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불쌍히 계시는 그 마음,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잘 믿고 은혜 받았다, 혼자 잘 믿고, 그게 아니라 함께 잘 믿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상대방의 아픔을 또 생각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내 거 그냥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거 약간 어떻게 좀 더 피곤하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 마음들이, 그게 은혜의 마음이겠죠. 스캇 맥나이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것과 비슷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이제 읽으십니다. 구체적 사랑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합니까? 사정을 알아야, 그분의 사정을 알아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겠지요. 그게 구체적 기도일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말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체적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신 그 사랑의 실천을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관념의 수용과 입의 시인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이겠죠. 4천명 먹이신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저 단순히 예수님께서 4천명 먹이셨더라,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면은 그건 너무나 사소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천명 먹이신 것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인류 전체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먹이신 그 끼니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먹이십니까? 그러니까 4천명, 5천명 그것만 보는 것은 너무나 예수님께 쉽고 너무나 단순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누가 그러한 이웃으로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4천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흩어보내십니다. 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셨는데 거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등장하면은 또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시비 걸겠지요. 예수님께 와서는 표적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구했지만은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힐난하며, 세 번으로 보니까 시비하며 걸어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에서 표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한 것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목적으로, 목적 자체가 비난할 목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마음속 깊이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어제도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어제는 언제 나왔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자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보고 탄식하시고 에바다 외쳤습니다. 그때 탄식은 아파하는 마음으로 탄식하신 거예요. 오늘 탄식은 뭡니까? 이거는 한숨이에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대에게 표적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예수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손이 짧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본문 앞에도 4,000명 먹이시고 그 앞장에도 5,000명 먹이시고 그렇게 먹이신 능력 있으신데도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일상의 삶을 넘어서 쌓인 표적 그것만을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써서 당신이 그 정도 되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표적은 보여야 돼. 그것 요구하는 것이죠. 한번 해봐. 하늘에서 왔다면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한번 보여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표적을 요구합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따분하면은 신기한 것들을 원합니다. 신기한 세상을 원해요. 기적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극에 달하면은 아 내가 약간 이해 못하면은 저게 기적이구나. 약간 신기하면은 저게 표적이구나. 거기에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참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한번 보여봐. 너 예수 믿잖아. 한번 보여봐.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 가신 길과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 즉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초점인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람의 호기심, 이상한 신비주의 가는 것, 그건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으로만 나타났습니까?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시대에 표적 주지 않겠다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렇지만은 끝에는 항상 말하지 마, 알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궁극적 사명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목적이 아니시고 부차적인 것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표적이 어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표적만을 구하면은 일상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표적으로만 국한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작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류 전체 일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일상이 큽니까? 표적이 많습니까? 표적은 가끔 나오는 거잖아요. 그 표적에만 예수님을 맞춰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일상의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보다 크십니다. 일상의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보다 더 은혜로우십니다. 일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표적의 하나님만이 아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신비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표적이요 그것이 기적이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은혜잖아요. 하루아침에 깨는 것, 밥 먹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또 성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밤에 잘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일상의 기적이죠. 일상의 은혜죠. 이것 제쳐놓고 뭐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협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신학자 랭던 길키가 중국 산둥수용소에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쓴 책이 산둥수용소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모여서 산다는 그 끔찍한 상황이 이제 몇 개월이 지나자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제를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상하잖아요.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익숙한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3개월 전에는 극심한 공포였던 현실을 이제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에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바깥에 자유인이었는데 그 3개월을 있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얼마나 또 다행인가. 그렇게 또 얘기해요. 지금은 누릴 수 없는 과거의 편리에 대해 이렇게 금방 잊을 수 있다니 얼마나 축복인가. 3개월만 있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밖에 있었던 게. 그걸 또 축복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던 이 거친 삶이 그래도 계속 되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힘든 이 수용소 생활이 그래도 계속되고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다행인가. 힘들고 아픈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말이겠죠. 분명히 이런 자질 덕분에 인류는 그 숱한 역사적 비극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한 바로 이 자질 덕분에 인간은 다음 순간 연약한 피조물을 위협할 수 있는 극심한 위험도 견딜 수 있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가 거기에 몇 번 있으면은 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상의 내성도 있는데 여러분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찾는 것, 그것이 복이지요. 일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표정만을 구하는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금 천상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적만, 기적만 찾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천상으로 쫓아내고 그분만을 또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일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영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은 영적인 것만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셨습니다. 이게 마음만, 영적으로만 아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몸으로 아파하셨고 몸으로 도와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신비적인 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으로 죽으셨나요? 관념으로 죽으셨나요? 아니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지 않습니까? 온몸 다 바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육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금 생각하면서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도 구체적일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픈 자, 고난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계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아픈 자, 고난받는 자를 돌보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도를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또 성도님들의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